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또 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직전에 CPI와 PPI가 다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이 줄어든 터라 더욱더 관심이 컸었는데요.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인상되는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됐고요. 이는 202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초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달에 이어서 7월에도 0.5에서 0.75%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말 금리 수준은 3.4%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3월보다 1.5%포인트 오른 것이고요. 또 이와 함께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고 반대로 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3%에서 5.2%로 올렸습니다. 또 이와 함께 양적 긴축 계획도 재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금리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 경제연구소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여름 여행 계획 취소율이 크지 않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과 높아진 비용 상승의 영향에도 여행객들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앞으로 있을 잠재적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여름 여행의 수요와 전망은 여전히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료비 상승과 항공편 결항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5월에 나왔던 트립 어드바이저 여행지수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비용 상승에 대해서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40%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여름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고물가가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들의 발목을 잡는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해서 동종업계 최고의 투자 대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소노스와 로지텍, 고프로 등 소비자 전자제품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췄는데요. 역시나 40년 만에 최고치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가 줄면서 고소득 소비자들의 지출도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기업들이 파는 제품들은 생필품이 아니라 임의 소비재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이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목표 주가도 195달러에서 185달러로 낮추긴 했지만 비중 확대 등급은 유지를 했습니다. 단기비 장기적으로 경쟁 제품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 주가가 25%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어제는 2%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년 세계 석유 수요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팬데믹 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하루 1억 160만 배럴로 올해보다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경기 둔화 요인이 수요를 누르겠지만 중국의 봉쇄 해제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상쇄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공급이 위축되면서 유가가 급등했지만 조만간 이 공급은 수요에 맞춰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또 5월 석유 수출액은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11%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 또 공급과 수요 전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